2013년 2월 15일 첼랴빈스크의 하늘에 알 수 없는 의문의 빛을 비췄습니다. 귀청이 떨어질 듯한 격렬한 굉음이 일고 몇 분 후 폭풍으로 인해 수천 개의 가옥 창문이 깨지면서 놀란 부상자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건 재난 영화의 차기작의 줄거리가 아닙니다. 지름 20m도 안 되는 소형 운석이 낙하한 결과일 뿐이었죠. 이 사건에서 가장 두려운 것, 그것은 과학자들이 초속 30km로 지구를 향해 오는 천체의 존재를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구에 접근하는 운석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연 이 바위를 멈추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애초에 가장 무서운 인류 사멸의 시나리오 중 하나인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는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지구에게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진 천체와 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체가 지구로 돌진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매일 약 6톤의 운석이 지구 주민들의 머리 위로 낙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대부분은 대기 중에서 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표까지 도달해서 평범한 돌에 섞여 들어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앤 호지스라는 미국의 여성처럼 운석과 직접 조우하기도 하는 운이 센 사람도 있죠. 이 여성은 1954년 자신의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 운석에 의해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략 4kg의 돌이 지붕을 뚫고 여성을 내리친 것인데요. 이렇게 작은 운석이라면 아주 큰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대형 소행성은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지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거에도 우주에서 날아온 거대한 암석을 현지 주민들이 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멕시코만에 충돌한 10km의 암석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이 건에 대해 직접적인 증언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목격자들이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인류가 이러한 사건을 직접 겪어야만 한다면 어떨까요? 우선은 천체 충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방의 우주 공간에는 다양한 크기의 천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운석이라고 불리는 것은 몇 센티미터에서 수십 미터 크기의 돌입니다. 큰 운석이 폭발했을 때의 위력은 원자폭탄 수천 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운석은 마을을 통째로 파괴하고 쓰나미나 지진, 산림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체와 조우한다고 할지라도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주변에는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천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데요. 그 천체란 바로 소행성을 말합니다. 소행성은 태양계가 형성된 후에 남겨진 크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의 암석 덩어리입니다. 이러한 천체는 행성 킬러라고도 불리죠. 어느 날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로 돌진해 온다면 우리는 전부 끝입니다. 인류의 최후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아주 고통스러울 거예요. 몇 년에 걸쳐 하늘은 먼지 구름으로 뒤덮이고 태양빛이 지표면까지 닿지 않게 됩니다. 핵의 겨울이 시작되고 동식물은 절멸하고 맙니다. 세계적인 기아와 패닉이 찾아오고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과 추위가 끝없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도 인터넷 없이 며칠간만 지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나사의 최고 과학자들이 위험한 천체를 추적하고 지구에 접근할 때의 궤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들은 위험의 경종을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소행성이란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이라는 것은 지구 궤도와의 최소 교차거리가 750만 킬로미터인 경우에
크기가 140m 이상인 천체를 말합니다. 달까지 19번 왕복할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멀다고 할 수 있죠. 2022년 시점에서 과학자들은 2,500개 이상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을 발견하여 분류하고 또 추적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그 대부분을 주시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것들은 특히나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1999년, 링컨 지구 근방 소행성 탐사 프로젝트인 리니어에 의해 한 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천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새의 이름을 따서 벤누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직경 약 500m로 에펠탑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를 웃도는 크기인데요. 벤누의 대략적인 질량은 기자의 대피라미드 13개 분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지구에 접근합니다. 이론상 낙하에 의한 폭발의 위력은 원자폭탄의 20만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대륙 전체가 사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소행성은 2060년 이후에 지구에 접근하고 최접근하는 것은 2135년이라고 합니다. 또한 벤누는 중력 우물이라는 지구의 불균질한 중력장에 의해 발생하는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행성의 궤도를 변화시킬지도 모르죠. 현재 나사의 과학자들은 벤누가 충돌할 가능성을 2700분의 1로 작게 보고 있지만 대참사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체끼리의 충돌은 우주공간에서는 일상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천체와 조우했을 경우 벤누는 궤도를 벗어나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당초 소행성이 우리와 지표로는 낙하하지 않겠다 이런 조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구상에서도 그런 조약을 지키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벤누뿐만이 아닙니다. 1999년에 발견된 소행성 류구도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류구의 직경은 900m 정도로 태양 주위를 475일에 걸쳐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이 지구에 최접근하는 것은 2074년으로 지구까지 150만 킬로미터라는 위험한 거리까지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작사, 태양계 과학연구계 다나카 사토시 교수는 채취된 류구 샘플을 토대로 이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때 고도 40km 부근에서 폭발해 광범위하게 파편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사건에 비하면 첼랴빈스크 운석 폭발 같은 건 어린이가 터뜨린 폭죽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위험한 것은 소행성 아포피스라는데요. 지름 300m 정도의 돌덩어리가 지구에서 불과 32,000km 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2029년이라고 합니다. 이는 몇몇 지구 근방의 위성보다도 가까운 거리인데요. 나사의 전문가들은 소행성이 지구에 적중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긴 합니다. 단, 조금의 계산 실수로 예상치 못하게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소행성을 멈출 수는 있는 걸까? 앞에서 과학자들이 감시하고 있는 위험한 소행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천문학자들이 지구를 위협하는 우주의 살인마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교차로에서 튀어나오는 자동차처럼 축구장 여러 개 크기의 거대한 소행성이 갑자기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천체를 발견하는 어려움의 원인은 색깔에도 있습니다. 검은 천 위에 숯을 놓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숯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천체의 조기 탐지도 중요한데요. 만약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패닉이 돼서 충돌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피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기 5년 전 혹은 10년 전에 발견된다면 인류를 구하는 미션을 성공해낼 기회는 있습니다. 잠깐요. 굴착팀을 소집해서 공중에서 천체를 파괴할 생각도 없고
유용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상공에서 소행성을 깎아 모든 생물을 위험에 빠뜨릴 생각도 없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2016년 Planetary Defense Coordination Office라는 지구 방위 조정실이 창설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나사의 특별한 부서로 위험한 천체를 발견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방어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주요 임무는 소행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그 궤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소행성을 레이저로 열을 가하거나 소행성 표면에 무거운 밸러스트를 설치하거나 태양광의 작용으로 비행 궤도를 바꾸도록 천체를 하얗게 칠하는 등 일어날 수 있는 지구 규모의 대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행성에 대처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다른 방법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나사의 우주비행사 에드워드 창과 스탠리 글렌러브는 무거운 무인 우주선을 소행성에 보내 중력으로 영향을 주어 거대 암석을 안전한 궤도로 방향을 전환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천체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키네틱 임팩터, 동역학적 충돌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는 소행성의 코스를 바꿀 정도의 강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나사와 존스 홉킨스 응용물리학 연구소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테스트된 것으로 DART,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6일 23시 14분, DART 탐사선은 지구에서 약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디모르포스와의 충돌에 성공했습니다. 이 충돌로 소행성의 공전 주기는 32분 단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결과는 그렇게 임팩트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이 실험은 우주에서 온 반갑지 않은 손님의 비행 궤도를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성공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로 떨어지는 소행성을 보는 건 스릴러 영화 속만으로 충분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대참사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이 채널의 영상 속에서만이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